자,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목표가가 하향된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우선 하향 종목 수비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는 좀 하회하는 그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포인트는 이용자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큼 회복되는지가 필수 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동남아 시장의 진척 상황까지 함께 점검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JB금융지주는 반대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좋고요. 또 이자 이익하고 대손 비용률은 부진하지만 비이자 이익과 주주 환원 정책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예상치는 지금 실적이 3분기 안 좋지만 신인 아티스트인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내년에 블랙핑크의 컴백, 앞서 이 로제의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좀 많이 2025년에는 강력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고미란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모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배 대한 분석 한국투자증권입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98억 원, 25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1% 증가, 24.9%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RPU 가입자당 평균 매출 상승폭이 2분기에 비해서 제한적이며 비용은 상품권 관련 대손 상각비, 올림픽 중계 권료 등 일회성으로 반영돼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9.4배까지 하락했습니다. 트위치 철수 이전 2023년 밸류에이션 최하단이 8배였으나 트위치 철수한 이후에 약 9개월 만에 다시 과거 밸류에이션으로 회귀하는 주가 하락을 보인 건데요.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갈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주가 회복을 위해서 이용자 지표의 회복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추가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이겠지만 3분기 이용자 지표와 동남아 시장 진척 상황 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는데요. 확인 이후에 매수 전략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배 주가는 2021년에 25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후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해 반격, 트위치 철수 이슈였죠. 반격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연초 수준으로 주가가 쭉 빠진 상황입니다. 9만 700원 어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JB금융지주 메리츠증권의 분석입니다. JB금융의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9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 전분기 대비 2%가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CET1 비율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CET1 비율은 보통주 자본 비율을 의미하며 BIS, 자기자본 비율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본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며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주주 환원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지난 9월 중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통해서 2026년 주주 환원 목표로 45%를 제시를 했었는데 현금 배당 성향은 28%로 고정,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ROE와 자기 자본 비율 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주 환원율의 우상향 전망된다면서 자사주 소각 관련한 대주주 지분율 관련 우려가 소멸된다면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JB금융지주의 주가는 2020년 이후에 줄곧 상승세를 그려왔습니다. 최근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17,150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분석 삼성증권입니다. 3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액 7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9% 감소, 영업 손실은 111억 원으로 적자 전환 예상됩니다. 이는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가 적어서 음반 판매량도 트레저 정규 2집 발매가 있었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아티스트 활동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올해는 연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지만 내실을 다지며 새로운 점프업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신보 발매를 앞둔 베이비몬스터는 2, 3분기에 걸쳐서 미니 1집을 발매하고 일본 등 6개국의 팬미팅 투어 등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베이비몬스터도 첫 월드 투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블랙핑크 또한 완전체 컴백과 월드 투어를 시작하며 수익과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NE1도 데뷔 15주년 아시아 콘서트가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며 트레저도 올해 데뷔 활동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다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졌고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에는 확실한 이익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4만 7천 원을 유지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지난해 5월 9만 7천 원 고점을 치고 3분의 1 토막이 났다가 반격했습니다. 200일선을 강력하게 최근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종가는 4만 1,700원에 마감됐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